네, 어제 우리 증시는 헝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는 이틀 연속 급등하면서 어느 정도 헝다 충격에서는 벗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오늘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공략주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머티리얼즈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그 SIC링을 주요 판매하는 IT 부품 업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해외 3대 시각 장비사를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국내 업체 비중이 높은 타 업체보다 어떤 CR 이슈가 굉장히 적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어떤 신제품 개발을 통해서 마켓쉐어를 꾸준하게 늘려가면서 올해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그런 원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그 동사가 제작하고 있는 SIC링이 해외 그 업체의 그 일부 수율을 통과가 되면서 신규 납품처를 확보를 했고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한 25% 가량 굉장히 높게 책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매출액은 예상되는 매출액은 2,610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740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는 그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약 40% 가까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상승할 수 있는 예상되는 실적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대비 PER이 15배 정도, 15배 미만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영업이익률 25%를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더욱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호실적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올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더욱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높다. 그리고 추가적인 매출 쪽 확보라는 그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IT 부품주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성장이 예상되는 하나 머티리얼즈 소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6만 5천 원, 손절가 4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